Welcome to 영어 소원 백운제. 영어 소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nglish for the soul. 이곳 샌프란시스코 미주 한국일보에 매주 한 편씩 지난 10여 년 연재했던 칼럼인데요. 2013년 1월 17일자 칼럼의 제목은 Gross National Happiness, 국민 총행복지수. English for the soul. Gross National Happiness, 국민 총행복지수. What ordinary people call happiness is what Buddhists mean when they refer to enlightenment. 보통 사람들이 행복이라 말하는 건 불자들이 해탈을 말하는 것과 같다. What ordinary people call happiness is what Buddhists mean when they refer to enlightenment. 행복은 신기루입니다. 행복은 건더기가 없는 껍데기 아이디어입니다. 행복은 누가 주는 것도 누가 따로 받는 것도 아닌 그저 무덤덤한 기분일 뿐입니다. 지금 행복하신지요? 그렇다면 왜 그런가요? 따로 무슨 까닭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다지 행복한 기분이 아니라고요? 왜 그럴까요? 세상 때문인가요? 타인들 때문인가요? 아님 그저 행복하기를 잠시 거부하고 계신 중인가요? 이 세상에 지속적이고 영원한 행복이란 따로 없습니다. 제 아무리 행복한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진 듯 보이는 사람도 그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왠지 늘 그렇게 행복한 것만도 아님을 쉽게 감지할 수 있죠. TV 화면에서 그렇게도 화사한 웃음으로 행복 전도사를 자처하던 사람들마저 불현듯 자살로 세상을 마감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목격하는 게 바로 이 세상 아니던가요? Happiness is not something ready-made. It comes from your own actions. 행복이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당신 자신의 행동들로부터 오는 겁니다. Happiness is not something ready-made. It comes from your own actions. 늘 웃는 얼굴, 왠지 뭔가 아는 웃음을 만면에 지니고 사는 달라이라마 이 말씀인데요. 장난기 충만한 어린아이처럼 키득키득 웃으며 꽉 찬 비움의 경지를 신묘하게 전하는 할아버지 달라이라마의 행복선언은 지엄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신 하게 달렸다는 겁니다. 행복의 조건과 성취는 What ordinary people call happiness is what Buddhists mean when they refer to enlightenment. 보통 사람들이 행복이라 말하는 건 불자들이 해탈을 말하는 것과 같다. 산업혁명 이후 나라마다 경제적 번영, economic prosperity에 집단적으로 마취된 작금의 자본주의는 이미 그 정상을 넘어 하향길을 걷는 중이죠. 하향길로 치닫는 중입니다. 국민 총생산, Gross National Product의 양으로 나라의 경쟁력을 따지던 시대는 지난 지 오래입니다. 나라의 진짜 경쟁력이란 뭐 굳이 그런 게 존재한다면 그 나라 구성원들이 얼마나 고로 행복한가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소위 잘 산다는 무리들이 국민 전체의 10%도 안 되면서 절반을 훨씬 넘는 대다수 국민들은 다들 못 살고 불행하다면
그런 나라는 결코 행복한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은 우리 대한민국, 그것도 자랑스러운 여성 대통령을 21세기 지구촌에 보란듯 내어놓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들 행복하신지요? 다들 평안하신지요? 다들 잘 살고 계시는지요? 결코 그렇지 못하고 못하다고 답할 사람들이 최소한 절반은 넘는 것 같습니다. 중산층이 사라진 나라, 100명 중 5명이 모두 독식하는 반칙과 비상식이 만연된 나라, 국민 대다수가 행복과는 거리가 먼 나라, 혹시 이런 이미지로 먹칠된 구석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히말라야 근처의 조그만 나라 부탄의 지혜를 배워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What ordinary people call happiness is what Buddhists mean when they refer to enlightenment. 보통 사람들이 행복이라 말하는 건 불자들이 해탈을 말하는 것과 같다. 이름하여 국민 총행복지수 Gross National Happiness GNH는 1970년대 부탄에서 유래한 행복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너와 내가 골고루 마음이 행복해야 전체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하고 단순하게 이를 데 없는 철학에서 나온 진짜 민주주의 개념이죠. 왕이 통치하든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든 지도자의 진정한 의무는 피통치자 모두 골고루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유지하는 겁니다. 심지어 개개인 내부의 마음의 평화까지 자상하게 도모하면서 말이죠. 부탄 지도자의 모습인데요. 부탄은 불교의 나라입니다. 불교의 핵심은 자비이죠. 크리스천들이 사랑이라 하는 걸 불자들은 자비라 하죠. 같은 내용입니다. Compassion, Love. 그런데 불자들의 자비는 깨달음을 근거로 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깨달음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죠. 세계 일화, 세상은 다만 한 송이 꽃이어라. 너와 나 모두 이 한 송이라면 굳이 나와 남이 따로 없고 그럼 사랑과 자비는 굳이 남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는 철저한 깨달음. 그 후에 오는 건 당연히 보시바라밀이요 나눔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의 행복을 바탕으로 한 나라의 총체적 행복 또한 이것이 깨어난 집단 지성으로서 가능할 뿐이죠. 알고 보면 행복은 각자의 몫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개인 각자의 진정한 깨달음, 저마다의 각성을 부추길 줄 아는 깨어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깨어난 지도자라야 비로소 따르는 사람들을 깨어나게 할 수 있죠. 십자가에 매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끝내 그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만이 21세기 새 땅의 진정한 지도자라 할 것입니다. 샬롬. 옴. 국민 총생산이 아닌 국민 총행복지수. 비통치자의 행복. 내면의 평화까지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 바로 그런 지도자야말로 Gross National Happiness, 국민 총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지도자. 그렇게 영어 서원 백운제 English for the soul, 종종 지극히 세속적인 이슈를 뭔가 영적 각성의 소재로 다루곤 하는 것이죠. 노자의 도덕경이 바로 제왕학인 것처럼 많은 진리의 그림자들은
세상의 지도자란 참된 지도자란 과연 어떤 존재든가 하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국민 총생산이 아닌 국민 총행복지수 Gross National Happiness 2021년 2월 2일 조망해보는 전 지구촌 또 내 조국 대한민국 또 내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모두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영어 성원 백운제 English for the soul 얼차림으로 이끄는 중이죠. Cheers.